북한 인권협의회 인권포럼 이틀째 회의가 지난 토요일 토론토 레디슨 호텔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주요 연설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회의엔 박 의원에 이어 베리 데볼린, 딘 앨리슨, 밥 데커트 연방의원 등과 한인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데볼린 의원은 북한 인권은 이념을 떠나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한인들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October, I was in Seoul and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several group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made their way to South Korea. And we went up to Panmunjom with Prime Minister Harper. That people in North Korea are still living in a world that the rest of the world has left behind. 에리슨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은 신숙자 씨 모녀 송환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결의안 채택은 모든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곧 본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 기적을 이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다 억류 신세가 된 국군 포로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군 포로 8,700여 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송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은 약 350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한을 품고 돌아가시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을 구출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뜻의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주중 한국 대사관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의 딸을 만났을 때 왜 나라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가라는 항의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라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물망초 배지, 그들을 기억하자, 나를 잊지 마시오라는 꽃말을 가진 이 물망초였습니다. 이어 국군 포로의 딸이 자신에게 시신이라도 돌려받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자 장례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숙연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이틀간의 포럼은 끝났으나 북한 인권에 대한 한인 사회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계속되기를 기대해봅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